자, 이번에는 이 텍스처에 보면은 이 스팟라이트라는 기능이 있어.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요걸 이용해 가지고 텍스처 작업을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줄게요. 자, 여기 텍스처 부분들을 삭제시키는 방법은 흰색으로 하나 선택해 주고 컬러 필 오브젝트 해줍니다. 컬러 필 오브젝트. 여기 RGB 인덱스 가서 100으로 해줘야 되겠지. 100. 컬러 필 오브젝트 삭제가 됐지. 그래서 이렇게 작업했던 부분들은 요거를 텍스처를 불러드릴 수도 있어. 이렇게 보면은 옆에 폴리 페인트라고 있죠. 폴리 페인트, 폴리 페인트. 아, 텍스처 맵. 텍스처 맵에 보면은 뉴 텍스처 눌러주면 돼. 뉴 텍스처. 여기서 fill create new from 폴리 페인트. 뉴 프롬 폴리 페인트 하면은 여기에 작업했던 폴리 페인트를 펼쳐가지고 다시 그럼 불러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뉴 프롬 폴리 페인트 크리에잇에서 뉴 프롬 폴리 페인트. 그래서 저장은 어떻게 해주냐 하면은 여기다가 클론 텍스처. 클론 텍스처 하면 이쪽으로 불러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엑스포트 해주면 돼. 여기서.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해주면 되겠지. 요걸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저장한 거를 요 데이터, 요 메쉬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적용시키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표현되는 걸볼 수가 있겠지. 나중에 이제 그거를 실시간 데이터로 표현되는 부분까지도 우리 금요일에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는 요거를 off 흰색으로 해서 지워버리고 color fill object 여기 한번 적용시켜 볼게. 먼저 텍스처에 불러드려야 돼. 텍스처 import 아까 사진을 불러드리죠. 요거는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 사진을 하나 불러드리죠. 사진을 불러드렸죠. 사진을 선택해주고, 요 turn on spotlight 이걸 눌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그렇죠. 요 add to spotlight 이렇게 눌러주죠. add to spotlight 텍스처에 add to spotlight.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절해 주냐면은, 자, 첫 번째로는 요거 로테이트야. 로테이트 기능. 요거는 크기 키워주는 거. 얼굴에 맞춰주는 거지. 중간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게 조절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요 부분, 요빈 공간, 요 부분 공간을 움직여주게 되면은, 위치를 옮겨주게 되는 거야.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주려면 요 부분을 잡아주고, 코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움직여주면서 맞춰주면 되겠지. 근데 이제 여기 앞쪽에 있으면은 잘안 보이니까 이쪽 옮겨주는 게 바로 그 이유야.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얼굴을 잘 맞춰주는 거. 두 번째로는 맞춰주고, 예, 너무 강하니까 구멍이 뻥뻥 나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쪽에 페인트를 잡아주고 페인트를 선택해주고 위쪽 올라가서 이렇게 페인트.
자, 이거를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주고 크기를 선택해 주고 맞네 여기서 이렇게 크기 조절해 주고 위치 잡아주고 투명도는 오퍼시티 값 오퍼시티 값 요거 내고 오퍼시티 값 조절해주면은 투명도 조절해주죠 아까 투명도를 조절해준 후에 위치를 잘 잡아주고 비슷하죠? 코를 기준으로 잘 맞춰주라고 거기 기준으로 잘 맞춰주고 그다음에 이제 요 코를 맞췄으면은 그다음에 요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맞추는 부분은 넛지 기능이 있어 넛지 기능을 눌러주고 브러쉬 크기를 여기 보면은 핀 스팟라이트 그래서 브러쉬 크기를 먼저 정해줘야 되겠다. 핀 브러쉬 크기를 여기서 이렇게 정해주고 넣지 다시 브러쉬 크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네. 브러쉬 크기가 다시 텍스처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붉은 색상 브러쉬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거를 잘 맞춰주고 다 맞춰주고 요 부분을 세밀하게 이렇게 움직여주면 맞춰지지. 넛지 브러쉬를 이용해서 맞춰줄 수가 있지. 코 부분도 눈도 좀 더 크기를 키워서 눈도 이렇게 위치를 잡아줄 수 있다. 넛지 브러쉬요. 늘려주고 귀 이런 거쭉 늘려서 위치 잡아주고 쭉쭉 잘 늘어나죠.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오퍼시티까지 조절해 가면서 다시금 리터칭을 해줘야 돼.
옆집으로 실행해서 잘 맞춰주는 거지. 이렇게 한 후에 칠하는 거는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주고, 브러쉬 크기가 조절돼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브러쉬 크기 조절해주고 옆으로 빼주고 텍스처에서 Z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Z 키 이렇게 한번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RGB 잘 돼 있지? 그래서 칠해주는 거였어. 그래서 칠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가지고 위치가 잘 맞죠. 앞쪽 부분을 중요하게 해서 잘 맞췄. 좀 알맞지? 오케이. 앞쪽에서 프레션 앞쪽에서만 맞추다 보니까 옆에서 좀 늘어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옆에서 옆 부분도 맞춰가지고 작업해 줄수 있어. 옆 부분 한번 맞춰볼까? 텍스처. 임포트 옆부분 불러들여 보자. 이렇게 돌려줘야 돼. 텍스처 선택해주고 귀를 중심으로 해서 맞춰서 스케일을 이렇게 키워주고 이보다는 눈 부분, 눈, 코, 입 부분을 잘 맞춰주면 대부분 맞겠지. 이 앞쪽 부분을 너무 강하게 해주게 되면 앞쪽 부분에 잘 작업했던 부분하고 겹쳐지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뒤쪽 부분이에요. 얼굴의 뒤쪽 부분 생각하면서 이 앞쪽 부분은 리터칭 해주면 안 돼. 앞쪽 부분은 앞쪽에서 잘 표현해 줬기 때문에 넣었지 체크해 주고 경계 주고 오퍼시티 값 이 정도 해주고 리터칭 해주면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다시 Z키 눌러주면 돼, Z키. 그래서 칠해주는 거예요. 깨끗해지죠? 앞쪽 부분은 하지 말고 옆 부분까지만. 여기까지만. 그 다음은 중간 부분을 리터칭 해주면 되겠지. 양쪽 똑같이 해주려고 X 버튼 한번 눌러봐. X 눌러주고 칠해줘. 이렇게 똑같이 됐죠?
맥스 버튼 눌러주니까. 그래서 중간 요런 부분들은 이제 요거는 꺼주고 텍스처 온 해주고 여기서 브러쉬로 다시 RGB 인텐시티 값을 좀 낮춰주고 그래서 픽 해서 요쯤에서 크기는 좀 줄여주고 브러쉬 리터치로 해주면 되겠지. 데스크가 더 낮춰주고 더 키워주고 리터치 이런 리터칭을 해주시면 좀 줄여서 어퍼시티 값은 좀 낮춰준 상태에서 리터칭 자연스럽게 리터칭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X 버튼 꺼주고 한쪽씩 해주면 되겠지. 쭉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가면서 리터칭을 해주면 돼. 이렇게 찍어가면서 중간 톤들을 찍어가면서 리터칭을 해줍니다. 뭐 직접 그리는 거에 비하면 완전히 뭐 완전 쉽지. 빛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중간 톤을 하나 찍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칠해주면 되겠지. 앞줄 상에 차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어색한 부분들은 또 리터칭을 좀 해줘야 돼.
더 여러분들도 멋지게 잘할 수 있겠죠. 가끔씩 이게 단축키가 안 먹을 때가 있더라고. 그럴 때는 한번 껐다 켜주면 돼. 아, 이것 때문에 안 먹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리터칭할 수 있죠.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씩 작업했다 하다 보면은 굉장히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 RGB 인테스트 값을 잘 조절해서 부드럽게 합성을 시켜주면 돼. 자연스럽게 합성시켜주면 돼. 깔끔하지.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 거의 뭐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두 개의 텍스처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캐릭터 쪽 작업할 때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크리처 관련된 부분들은 모두 관련이 있으니까 이러한 결과물들을 효과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New from Polypaint 해주면 돼요. New from Polypaint 해주게 되면 이렇게 적용되는 걸볼 수가 있고 이거를 Clone Texture 해주게 되면 이쪽으로 저장이 되게 되고 이거를 엑스포트 해가지고 이미지로 저장해주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캐릭터의 텍스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 이제 최고의 난이도의 그 텍스처, 아주 정밀하게 만드는 텍스처는 금요일 날 알려줄 거예요. 금요일 날은 요거는 GWARP 한번 미리 검색해 볼 사람은 검색해요. GWARP라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텍스처를 표현해 주는 방법, 텍스처 정확하게 위치를 매핑 시켜 주는 방법이.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방법을 배웠으니까, 요 부분들도 많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업할 때 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 영상들을 어제 내가 영상들을 어제 내가 아니구나 영상들을 빨리 올려줄 테니까 확인해 보면서 테스트 기존에 있는 라이트 박스에 있는 요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언랩 작업해 주고 거기다가 텍스처 연습들을 해보라고.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자, 오늘도 긴 시간 수업들을 들어주느라고 고마웠고, 자, 우리 금요일 날 보도록 하자고요. 자, 수고들했어요. 오늘도 작업들 멋지게들 해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